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원제 주선회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제 주선회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호 대학원장님께서 원제 주선회님께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하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학위 수여 추천 주선의 고려대학교 전 교우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홍조건정훈장, 황조건정훈장, 청조건정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16년까지 고려대학교 제31대 교우회장과 법인이사로 활동하면서 모교의 발전과 교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선의 고려대학교 전 교우회장은 법조인으로서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으로서 사회 및 학교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 35조에 의거하여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임상호. 그럼 이제 원제 주선회님께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원장님, 원제 주선회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원장님 학위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주선회. 위부는 우리나라 법조계와 고려대학교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대관장님께서는 총장님께 학위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분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이어서 원제 주선회님의 후두 착용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원제 주선회님에 대한 후두 착용식이 있겠습니다. 예, 총장님, 대관장님, 원제 주선회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 동안 모교 고려대학교를 빛내주시고 고대를 위해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교우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존경하는 원제 주선회 선생님을 모시고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고려대학교 제31대 교우회장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이사를 역임하시며 모교와 고등교육에 중대한 공헌을 하신 원제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족, 교우회,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마산 함안을 비롯해 멀리서 본교를 방문해 주신 친척, 신지 등 내빈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원제 선생님은 36년간 검사, 법무연수원장과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공직 퇴임 후 2013년부터 3년간 제31대 교우회장직과 학교법인 이사직을 수행하시며 모교의 발전은 물론 30만 교우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청운의 꿈을 키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유, 정의, 진리의 길을 달리다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와 후학과 동문들을 위해 헌신하신 인생은 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우리 삶의 표본일 것입니다. 현실의 거친 파고 속에서 원제 선생님이 고대 정신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제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배운 공선사후의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합리적이고 법의 정신에 바탕을 둔 중도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으뜸원, 말을 재를 써서 재판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라는 원제라는 호를 친구분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제 선생님은 헌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심적인 압박이 큰 사건을 맡으시고 후일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소화하시면서 헌재는 특권 정권이나 정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라고 피력하시며 헌재의 최종적인 보루는 국민의 신뢰와 지원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31대 교회장에 취임하실 때도 교회는 이익을 쫓는 파벌도 특정 이념을 따르는 정치 집단도 아니라며 교우들의 참여와 화합을 강조하셔서 모교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재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법조인이자 고대인으로서의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크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재 선생님은 도전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1969년 사법고시 합격과 함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198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당시 쉽게 가지 못하는 유학길을 통해 익힌 국제적 감각과 연구력을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우리 법조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데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선생님의 놀라운 업적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교우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모교의 학문 발전을 위해 교우회장 재임 중인 2014년 교우회 신년 인사회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교우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셨습니다. 인문사회, 자연이공, 보건의학 세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역량을 보여주신 모교 교수님께 시상하여 모교의 학문 수준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해외 교우는 물론 특수대학원 교우와의 폭넓은 교류를 강화하여 30만 교우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을 이룬 것도 원재 선생님의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생님의 공헌으로 이 땅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고려대학교가 세계대학으로 우뚝 서고 교우회가 한마음이 되어 마음의 고향인 모교를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호쾌한 웃음으로 고랑이의 기백을 보여주시는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큰 거목이 되어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받으시는 원재 주선혜 선생님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이 담긴 최고의 학위인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원재 선생님께서 수락해 주신 것도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식전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원재 선생님의 공적이 더욱 드높아지고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위를 받으신 원재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재 주선혜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모교 교정에 발을 들여놓은 지 50여 년 만에 모교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영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교와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임상호 대학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고려대학교와는 인연이 없을 뻔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큰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취직하여
은행 지점장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산 상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도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마산 상고에 강사로 와 있었습니다. 저의 학교 성적을 보고 자네 같으면 사법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은행 입행시험과 대학 입시 공부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진학반으로 들어가서 결국 고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고대와의 인연이 제 인생을 살아오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오로지 사법시험 합격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시험 공부에만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 무엇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험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하숙을 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매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교 앞 식당에서 쿠폰을 구입해가지고 식사 때마다 한 장씩 떼어주고 식사를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우선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식곤증 때문에 공부할 때 많이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 식사는 밥 한 그릇에 김치, 나물,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싼 삼치 한 토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학교 도서관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거의 소화가 다 되어서 간단한 식사로 식사 시간도 절약되고 식곤증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것은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래도 단풍 구경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단풍 구경을 다녀오면 다른 동료들이 100페이지 이상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경쟁 심리상 혼자 갈 수는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여기 김일수 전 법대학장이 와 있습니다만 김일수 학장을 비롯한 몇 명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주말 하루를 함께 쉬기로 하고 소주 몇 병에 오징어 포 몇 개를 사들고 도봉산 단풍 구경을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평생 처음으로 혈서라는 걸 써보았습니다. 하얀 종이에 이 오른쪽 금지로 한일자 마음 심자 일심이라고 붉게 혈서를 써서 책갈피처럼 끼워 놓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그 혈서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다행히 졸업하던 해 합격이 되어 혈서는 불태워 없앴습니다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해는 제가 1차 시험에 수석을 하고 바로 2차 시험에 합격하여 3년 동안 전심전력을 기울여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마산 상고에서 고려대학교로 진학하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뒤 검사로 근무하면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미국 유학은 쟁쟁한 동료 검사들 가운데 토플 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토플 성적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하버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영어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상 서랍 속에 영어 수험서를 넣어놓고 업무 시간 중 틈나는 대로 동료들 몰래 서랍을 반쯤 열어놓고 시험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군법무관을 거쳐 검사로 임관되어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6년간 헌법재판관을 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고대인답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모교 고려대학교에서 꿈을 키우면서 몸에 익혀온 뜨거운 가슴의 야성 기백에 냉철한 지성까지 겸비한 공직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력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와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검찰의 고대 선후배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끈끈한 응집력과 투박한 의리 그리고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이 저를 키워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검사 생활을 끝내고 헌법재판관으로 가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검사와 재판관의 업무가 성격이 달라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기획, 공안, 특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것이 재판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부임할 때만 해도 헌재가 아직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임기 중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사건이 처리되면서 헌재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되고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헌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탄핵이 끝난 뒤 바로 일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소 심포지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일본 최고군위의 행정법 교수는 자기가 직접 한국에 와서 헌재 심판정에 입장권을 받아 들어가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재판관 교수들이 저에게 탄핵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여 매우 고무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헌재 사상 헌재의 위상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높아진 예는 없습니다. 장식장 속에 갇혀있던 우리 헌법이 장식장 밖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살아있는 헌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임기 중 탄핵사건 주심을 맡아 많이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공직을 끝내고 쉬고 있는 중에 원로 선배님들로부터 교우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뜻밖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유증 때문에 다소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저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장을 맡을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우선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도우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그 당시 모교 총장께서 교수들이 논문을 열심히 쓰도록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술상 제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논문 중에서 인문사회 등 3개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표창하는 학술상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상이 교수들이 논문을 쓰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들의 논문은 연구 결과의 성과물이기도 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가장 중시하는 평가 기준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제 임기 3년 동안 많이 안정이 되었고 후임 이학수 회장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매년 20억 원 이상의 교우 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지급한 뒤 고연전 자원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호연전이 끝난 뒤 참사리 길에서 온 거리가 떠들썩하게 무료 추점 행사를 지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우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은퇴를 앞둔 교우들의 재교육을 실시한 일, 6만여 명이나 되는 특수대학원 출신 교우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특수대학원 교우의 날을 제정한 것도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을 꼽으라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 하버드 로스쿨 입학 허가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니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식 날이 사법시험 날짜와 겹치는 바람에 졸업식도 참석도 못하고 학사모와 가운을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가운을 입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위로부터의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연이며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모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교 고려대학교가 계속 발전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재 주선회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주선회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진행을 위해서 꽃다발 증정은 나중에 또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끝난 다음에 다시 촬영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재 주선회님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